이모의 아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공원에 이제 막 갔다가 내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의 이제 발목을 살짝 물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급 명령 혹은 이행 권고 결정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두둥 하고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 할게요, 그냥. 다시 갈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이모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치킨집 창업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옛날 영상. 네, 여기 링크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치킨집을 창업했었는데, 거기 치킨집을 저희 이모가 인수하셔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죠. 이모의 아들. 이모의 아들이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공원에 이제 막 갔다가 이제 강아지가 지나가는 행인 발목을 살짝 물어가지고 손해배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큰 금액으로 더 No. 손해배상을 이제 해달라라고 해서 지급 명령을 날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모가 은영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저는 아이고, 조카가 변호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 지급 명령 혹은 이행 권고 결정, 이게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날라오면요, 이제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을 못 자고 이러실 텐데, 이게 확정적인 결정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네, 이거는 법원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뭐 5천만 원을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임시로 작성을 일단 해서 채무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혹은 이제 피고에게 보내는 거예요. 즉, 채권자,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만 믿고, 아, 제가 이런 손해를 입었습니다. 뭐 강아지 때문에 이런 치료비가 들었고요. 얼마를 위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아, 그래? 그럼 내가 일단 결정문을 만들어서 한번 상대방한테 보내줄게. 근데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이거는 없는 게 되는 거야. 이 다음에는 소송 가서 다퉈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급 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이 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 지금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디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의제기 신청서를 내야 아이고, 되십니까? 그렇죠. 똑똑이 PD님. 네, 맞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그 법원에, 해당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이의제기 신청서 너무너무 쉬워요. 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합니다. 한 줄만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법원 가면 다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급 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은 일단은 효력이 없고요. 이것이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소송은 뭐냐? 아, 채권자가 이렇게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채무자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은, 자, 법정에 다 나와봐봐. 나와서, 자, 이제 원고 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피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좀뭐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판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원피고가 열심히 그거를 주장도 하고 소명도 하고 해서 법원이 충분히 심리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심리가 다 끝나면 판결문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로서, 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아유, 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너무 과하다, 터무니가 없다, 뭐 이미 배상 받았다, 뭐 그래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네, 이런 판결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급 명령 혹은 이행 권고 결정 이런 게 오면 무조건 이게 이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줄 돈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빨리 지급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늦게 줘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빨리 지급하시고, 그다음에 뭐 지급 명령 좀 취하해 주세요, 내지는 법원에다가 아이고,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줄 써서 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 너무 억울하다, 지금 이거 너무 과하다, 우리 지금 물품 대금 뭐못준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왜 5,000만 원을 달라고 보냈냐, 이럴 때는 법원에 이의 제기하신 다음에 열심히 사실관계도 설명하시고,
이제 우리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소명을 하셔야 돼요. 네. 법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어도 가만히 있으면 보호가 되지가 않아요. 아, 네가 억울한 게 있으면 법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사실관계도 밝히고, 네,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주장과 입증을 해서, 권리를 보호해라.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고 응소를 안 하시면 패소 판결이 나게 돼요. 네, 원고 승소.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다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명령 혹은 이행원고 결정 이런 거 날라왔다 하면은 반드시 이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가셔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전자소송으로도 되니까요. 이의신청서 뭐 작성양식 다 있으니까요. 전자소송에. 네, 그러니까 요거 유념해 주셨다가 반드시 이의신청서 제출하는 걸로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모사건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모사건은 네, 이미 이제 그 보상을 충분히 해준 상태였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이 가입돼 있는 상태였어요. 부모님이 가입해 놓은 보험이 이제 자녀한테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험사를 통해서 일부 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네,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령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취하했죠.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이나 그리고 법률사무소 기린 카페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